못 맞추실 것 같아요. 형성, 염소? 아니에요. 자, 연예인입니다. 어? 진짜? 연예인? 두 글자 연예인이에요? 미가마! 허참! 허참 아니에요. 두 글자? 미가마! 가인. 가인 아니에요. 형성, 송해? 자, 힌트 드릴게요. 송해가 뭡니까? 아니, 팔자 연예인. 자! 염소는 뭐예요? 결혼하시기 전이니까. 자, 그리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이름이? 봉사! 예. 김숙. 어? 응? 어? 명수? 어, 원조. 잠깐만. 예. 김숙. 정답 나왔잖아요. 아, 진짜 몰랐습니다. 저랑 눈 마주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구마적이죠. 구마적도 이렇게 주니까 봤네요. 예. 그렇게 엄격하게 훈계를 하시더니. 예, 예. 나 남자예요. 아시던 분인데. 예. 그러셨군요. 갑자기 그렇게 필요하셨어요? 예, 예.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김숙 씨 하길래 내가 놀라서 이렇게 딱 봤어요. 이렇게 딱 보더니 씨. 와, 맞죠? 김숙 씨 예전에 제가 신인 때 이제 시트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숙 씨랑 같이 출연을 했는데 그때 한참 이제 김숙 씨가 니 나한테 반했나? 이걸 딱이 소녀 할 때 한창 날리실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키스신이 있는 거예요. 키스를 당한 건데 그게 제가 데뷔하고 처음 키스신? 네, 키스신이었죠. 입이 닿는 거였어요, 진짜? 네. 아니, 그저 한가인 씨하고는 계속 연기 끝나면 이렇게 저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 그러는데 네. 김숙 씨하고는 그 술자리를 좀 가지셨나요, 그날? 말씀 심하게 하시네요. 아니, 그건 혹시나 결혼 전이니까. 결혼 전이니까.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예. 그 다음이 아마 저 갈갈이 그 김형준 씨인가요? 박준영 씨였을 거예요. 네?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박준영 씨랑도 키스를 하셨어요? 네. 이분이 참 우여곡절이 많은 분이시네요. 윤종 씨 입술에 예능인들이 많이 그러세요. 에? 아, 창현석 씨 제멘 요구르트 세트. 이것이 상품이네요. 아, 좋다 진짜. 창현성은 처음으로 영화 주인공을 맡은 날 아내에게 뿅뿅뿅을 사줬다. 미선 다이아 영화 아닙니다. 장미꽃 봉선 자가용. 네. 영수 따십니다. 미선 땅땅 미선 땅문서. 자, 여러분 음식인데요. 소 미선 원종. 원종 소곱창. 정답. 뭐? 아니 이렇게 잘 맞추시는군요. 이원종 씨 빨딱 꽂아 드시면 참 귀엽게 돼요. 너무 작아 보이죠? 이거 지금 하나씩 먹으면 안 되나? 아, 드셔도 돼요? 되겠는데? 저희 먹었어요. 저희 먹었어요. 아, 언제 아니, 시식해봤어요. 주인공 맡은 날 소곱창을. 아니, 왜 드시고 있는데 말을 거셨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예. 지금 어린이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보시는데. 이게 저 이런 악기 있지 않나요? 예. 오카리나. 예, 오카리나. 예.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때 이제 연극할 때니까 돈도 별로 없고, 제 와이프한테 지금도 좀 미안한 게, 저는 카페에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래본 적이 없어요. 네. 형, 다 먹지는 마요. 그래갖고, 이렇게 맨날 공원에서 자전거 타면서 데이트했어요. 1년 동안.
그때 그 제 첫 영화 작품을 하면서 제가 개런티가 단위 하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뭐라 다이아? 아유! 그때 연극하면서 뭐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제 첫 영화 주연작 개런티가 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네. 좀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심지어 그 계약을 하러 딱 갔는데 3개째입니다. 형. 그만. 역시 3개째입니다. 아니, 뭐, 시키려고 그래요? 아, 뭐, 세고 싶으시죠? 배고프시죠? 그래갖고. 그래서요? 응. 그래갖고. 그런지, 대충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턱없이, 그래도 주연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카페에 앉아갖고, 한참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한 30분 동안 미안해하다가 계약서를 딱 줬는데 천만 원! 그 형 내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내가 빨리 사인을 하면 저 사람들이 잘못 이걸 쳐왔는데 내가 빨리 사인을 하면 그래도 물릴 수가 없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천만 원 갖고 뭐 천만 원이 많은 거죠. 끝나자마자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있잖아 나와 호수공원으로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 제가 그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게 소곱창이었어요. 그때까지. 그래갖고 그 공원 옆에 포장마차 곱창하는 포장마차에 들어가고 마음껏 먹. 그러니까 야 오늘 뭐 혼내줄 거야 내 돈으로 내가 진짜. 뭐 그 한 점심부터 굽고 있어? 돈으로 혼내줄 거야. 그냥 막 굽고 있으라고. 소곱창 원 없이 먹었어요 그날? 진짜 많이 혼내줬어요? 저 혼내줬죠. 한 5만원어치 먹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감동은 정말 저도 잊을 수가 없는데 한 십몇 년 동안 연극을 하면서 받은 모든 개런티를 합쳐도 저는 여기는 1,000만 원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뭐 700만 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700만 원을 만원권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집사람 앞에 던졌어요. 맞으셨어요? 돌빠지 한번 앉아봐! 야, 그러고 나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 눈물 나네요. 개인적으로? 아, 얼마나 저 진짜 감격하셨겠어요. 그쵸. 뭐 한 십몇 년 동안 했던 연극 개런티를 다 합쳐도 그 돈이 되니까. 안 되거든. 아, 참. 그걸 한 번에 받았어요. 두 분은 그런 거 없었죠? 아니요, 저도 많이 있었죠. 왜 없어요? 있었어요? 네. 처음에 방송이라면 등급제 하잖아요. 최하위 등급 하다가 지금 뭐 영화 찍었어도 저도 그때 500만 원? 뭐 이렇게 받다가 출연료? 네. 나중에는 이제 딱 회당 출연료가 얼마가 넘어갔을 때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좀 짜릿하더라고요. 근데 네. 출연료 500만 원이면 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영화 한편 찍는 데 5, 6개월, 7개월 네,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벌 수 있는 게 5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지. 그걸 달로 쪼개면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어떤 거? 난이도, 난이도. 4개. 네, 경험! 가명 명옥헌원님 가명에 있는 명숙 제58호입니다 김민환 가명 명옥헌원님 자 준비! 자 보시면 안됩니다 자 보셔도 돼요 됩니다 아우 간단해 시작! 담양 명옥헌원님 담양 명옥헌원님 담양 면옥헌원님 목소리 맞을텐데 자, 진짜 보고할게요. 아, 예, 보고 아, 하세요. 빨리 하세요. 시작! 담양 명원헌 헌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방향 면옥이라 그래. 면옥이요. 있죠. 자, 다 있어요? 5개! 5개? 오! 고려 고교 고급 고교 고려 고교 고급 고교 고려 고교 고급 고교